기존에도 그랬다고요? 네. 사용하다가 화면이 나갔어요? 네, 사용하다가 갑자기 그래픽 카드 불빛 나는 부분 있잖아요. 네, 여기 거기, 여기, 여기, 여기 거기 부분이 다 커지면서 화면이 나갔어요. 다른 부분 불빛이 막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빼서 접촉 부위 지우개로 닦으니까 됐다고요? 네, 다시 괜찮아졌어요. 근데 한 두 번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탁 나가더니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EMTEC에선 이상 없다? 네, 그 네. 다른 컴퓨터에 연결했더니 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뭐 다른 것도 만지신 거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일단은 이런 보호 필름은 좀 떼시고요. 아, 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케이블 잠깐 살짝 건드려 봤거든요. 네. 건드렸을 때 이렇게, 이렇게 들렸어요. 아, 네. 그러면은 꽂을 때 제대로 안 꽂았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도 하나의 원인일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어? 네. 이런 걸 그죠? 이게 네. 빠지면 안 되거든요. 네, 요거 하고. 근데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네. 제 느낌이 네.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네. 그래픽카드 아니면 파워 쪽 그런 생각이 아닐까 들거든요. 파워도 좀 볼까요? 파워가 쿨맥스네요. 700W. 근데 파워 문제인데 다른 거에 이상 없고 그래픽카드에만 불이 안 들어올 수 있나요? 뭐 여러 가지 뭐 증상에 따라서 원인은 워낙 다양하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추측을 해보는 거니까. 파워 정상 아닌 것 같은데? 어, 진짜요? 제 고객분 파워 지금 네. 그 슬리빙 케이블 연결하시잖아요. 네. 슬리빙 케이블 빼고 지금 파워 단독으로 물렸거든요, 테스트기요. 네. 이런 식으로 깜빡깜빡거리시면 안 돼요. 아... 얘도 하나 빼고. 뭐야, 얘는 껐는데도 파워가 이상이 있어요. 좀 문제가 있네요. 지금 되게 온오프로 해서 네. 오프를 했는데도 꺼지지도 않아요 지금. 이 스위치도 고장이구만. 파워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할 때마다 달라. 지금 켰거든요? 안 들어오죠, 아예. 네, 지금 켠 거예요. 그러니까 파워가 상태가 매우 안 좋네요, 지금. 저희 걸로 꽂아서 볼게요. 네, 이렇게 돼야 정상이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한번 물려볼게요. 그 뒤에 얘도 좀 하나 뗄게요. 이거 원래 두 칸 쓰거든요. 이렇게 두 칸 쓰는 건데 뭐 막아도 되긴 하지만 떼는 게 낫죠 그래도. 자, 이제 저희들 파워로 지금 장착한 거예요. 네. 켜지나 안 켜지나 한번 보시죠. 조립한 지 몇 개월 됐어요? 2월 했으니까 한 5개월? 5개월. 근데 6월 30일에 망가졌는데 지금까지 아, 못 고치고 네. 아, 뜨는 거 같은데요? 뜨죠? 아, 뜬다. 그럼요, 뜨죠. 왜냐면 기계가 거짓말을 안 하죠. 네, CPU가 몇이야? 5600X구나. 5600X에 16기가, 8기가 두 개. 신기해요? 네. 신기하면 500원. 아니, 그 파워 때문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증상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저희들도 점검을 해보고 고객분 얘기 들어보고 했을 네. 때, 아, 그러면 얘가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추리를 해가는 거니까. 와, 이렇게 하면 너무 오랜만에. 아, 그래요? 네, 아,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파워를 교체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교체는 가능하죠. AS 어떻게 안 받으시고 교체 지금 하시겠어요? 아, AS. 교체하면 지금 바로는 해드릴 수 있어요. 이것도 네. 조립하시는 분의 성향일 수도 있고, 네. 이거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뭐랄까, 그 해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하지는 않죠, 잘. 왜냐면, 얘는 뭐냐면, 네. 전면에다가 달았던 라디에이터 RGB 펜이에요. 네. 그 단자인데 5V RGB 헤더라고 그러는데 네. 고객분 다신 거는 5V RGB 헤더를 여기서 제공되는 컨트롤러로 해서 SATA 전원을 꽂았거든요. 네. 메인보드에 5V RGB 헤더가 있어요. 네. 그러면 빼고 보드에다가 바로 그냥 꽂으면 돼요. 그러면 굳이 지저분하게 네. 선을 이렇게 또 안에다가 쑤셔놓고 할 필요가 없죠. 네. 그 쿨러 업체에서 딸려서 주는 이유는 네. 메인보드가 5V RGB 헤더가 없는 애들 없을 때는 연결은 해야 되니까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하라고 하죠.
그리고 또 이 장단점이 있긴 한데 네. RGB 색상을 바꿀 때 네. 버튼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걸 버튼으로 바꾸진 않죠. 네. 뚜껑을 다 따가지고 여기서 네. 꺼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메인보드에다가 다이렉트로 올리면 메인보드 그 제조사 어플리티 프로를 깔아서 그 프로그램으로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통 이거는 보드로 꽂죠. 이렇게 파워 쪽으로 안 하고. 이거 좀 뺄게요, 제가. 네. 이거는 가져가셔가지고 잘 보관하시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조립해주셨던 분은 확실히 개인이었다. 예, 전문가는 아니었다. 관심 많으시니까. 관심 많으니까 막 남의 PC를 이렇게 조립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관심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슬리빙 케이블은 고객분이 요청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요요 흰색 파란색 케이블. 아니요, 그냥 이쁘라고. 그럼 그 지인분께서 이걸 해라 라고 하셨나 보다. 펌프를 기준으로 해서 라디에이터를 좀 올리거든요. 근데 얘는 펌프를 기준으로 해서 너무 밑으로 내렸고 아마 조립하신 분이 얘를 내린 이유가 네. 이만큼까지 내린 이유가 얘를 위로 올리면 이 선 있죠. 또 이쁘라고 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간섭이 생기니까 네. 아마 밑으로 내린 것 같아요. 이게 밑으로 내리니까 여기에 팬이 도는데 파워 서플라이 케이블들은 여기에 이제 뭉쳐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자꾸 닿는 거죠. 조금이라도 올려볼까? 여기 여러 정도 해도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 펜 RGB가 아까 펜 하나 한 이만큼 가렸잖아요? 네네. 가리지 않으니까 또 퍼포먼스로 LED 불빛도 더 환할 거고 또 파워 케이블이 왔다 갔다 움직이면 펜하고 안 닿을 거고 네. 이 정도로 옮기고 이거 괜찮으시죠? 네. 케이스가 너무 아담해서 RGB도 이런 식으로 하면 네. 굳이 아까 걔를 달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안 바꾸셔도 어차피 네. 어? 안 바꾸셔도 하니까 갑자기 또 생각났어. 아 다시 또 열어야 되네 또. 왜요? 요거 보세요. 네. 위에 거하고 한번 봐봐요. 어떤가. 뭐가 다를까요? 얘하고 얘하고 보라고. 위에 거하고 요거하고 뭔가 여기는 여기 뭔가 날개가 그렇죠. 손이 없는 뒤집혔어요. 거꾸로 달았어. 그럼 거꾸로 달면 뭔가 안 더 펜은 이 시스템 펜, 이 그 프로펠러의 펜이 왜 달려 있을까요? 시원한 그 공기의 흐름 네. 때문에 달린 거거든요. 제가 아까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을 때 네. 전면하고 이렇게 공기가 원래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간다 그랬잖아요. 네. 그걸 뒤집었으니까 네. 얘는 어떻게 되냐면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따뜻한 공기가 생길 거잖아요. 네. 그러면 따뜻한 공기를 내보내야죠. 네, 이거 뒤집어요 다시. 그거만 하면 되겠네요 이제. 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네. 이 펜을 왜 건드렸지? 얘는 원래 공장에서 케이스 업체가 출고 됐을 때 다 정상적으로 배기로 달려서 나왔을 거거든요. 없는 걸 추가해서 본인이 새로 달았나? 이렇게 달아야 정상. 안 봐도 그냥 봐도 이쁘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 펌프 부어 라벨은 제가 뗄게요. 네네. 또 떼야지 깔끔하거든요. 또 이쁘고 떼면 그걸로 이쁘단 말이에요. 다른 것도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네. PP 몇이에요? 제가 볼게요. 5600X. 아, 그러면 이 RGB, 그, 이 수냉 쿨러는 사실 퍼포먼스로 난 거네요. 5600X면 일반 그냥 타워용 공랭 쿨러로도 온도 잘 잡아줄 텐데, 좀 이쁘라고, 예, 더 단 것 같아요.